네. 이 가을 골프 참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요즘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. 그래서 맞아요. 너무 아침 기온이 추워요. 거의 뭐 겨울 골프 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추워져서 제가 요 아침 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이렇게 급격하게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거리가 좀 많이 줄어요. 많이 줄어요. 네.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자존심상, 내가 거리가 줄었어? 이렇게 해서 클럽을 여유 있게 잡지를 않으세요. 네. 끝까지 그 클럽으로 그렇죠. 어떻게서든 클럽으로 그 거리 무조건 어떻게 만들죠. 해서든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추워질 때는 이 샤프트도 상당히 많이 딱딱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날씨, 따뜻한 날씨에서 휘둘렀을 때하고는 확실히 확연히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되게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을 골프, 일교차가 심한 이 가을 골프 오전에 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좀 따뜻해질 때까지는 클럽을 한 클럽 정도 이상은 여유 있게 잡고 라운드를 하시는 게 좋은데, 오늘 송경석 프로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경기하는 그 대회 코스에 다녀오셨잖아요. 선수들은 어떻던가요? 제가 선수한테 물어봤어요. 뭐가 이렇게 코스 어떠냐, 뭐 컨디션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한 얘기가 골프는 너무 좋다. 근데 아침 되니까 진짜 20m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선수들이 20m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네, 거의 두 클럽이나 안 나간다고 지금 선수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선수들은 워밍업을 다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아요. 거리가 안 나가는데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워밍업 솔직히 좀안 하시잖아요. 저희 식사하고 바로 네, 골프를 그렇죠.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유 있게 클럽을 쥐고 스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잡을 때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느냐. 제가 좀 전에 1부에서 레슨을 해드렸을 텐데, 뭐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정도의 여유 있는 클럽을 잡고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부드러운 스윙을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? 오히려 딱 잡는 스윙보다 피니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자, 부드럽게 스윙을 하려고 해서 오히려 팔로만, 자, 이렇게 팔로만 이쁘게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경우가 있죠. 네, 아까 좀 전에 송경석 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뭐힘 빼고 쭉 이렇게 치면 된다라고, 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무리 이렇게 부드럽게 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내 오른쪽 어깨가 목표 방향까지 넘어가 주질, 보내주질 못하면 아무리 한 클럽, 두 클럽, 긴 클럽을 잡아도 그 거리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윙을 하더라도 자,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목표 방향까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. 다시 한번 제 어깨가 목표 방향까지 가는지. 부드럽게 쳐도 몸이 다 써지는 거죠? 네, 그렇죠? 그렇죠. 오히려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도 금방금방 좀 풀리고, 그러면 이제 뭐한 클럽을 길게 잡았던 거에 뭐반 클럽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 제거리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빨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친다고 해서 자, 팔로만 너무 툭 이렇게 치기보다는 자, 오른쪽 어깨를 쭉 보내주면서 자,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가는 자, 이런 스윙을 하시면 가을 골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.